매디슨이 주장 완장을 차고 어떻게 상대팀에게 이로운 역적 행위를 대놓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손흥민 대신 주장 완장을 차자마자 저런 행동을 하다니 당장 그의 부주장직을 박탈하고 팀에서 내쫓아버려야 한다. 강등권 리그 18위의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의 매디슨이 보인 역대급 역적 행위에 팬들의 분노가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매디슨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교체되어 나오며 하는 행동을 봐라.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포스테코글루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매디슨에게 주장직을 맡긴 잘못된 행동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진 이유를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부재를 메워줄 선수 자체가 토트넘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포스테코글루는 브라이튼전에서 진 이유가 손흥민이 없기 때문에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으나 매디슨에 교체되어 나오면서 하는 행동을 보고는 이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매디슨의 부주장직 박탈을 시사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홀라TV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27일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프리미어 리그 그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0-1로 패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에서 4승 1무 4패로 8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만약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했다면 브라이튼, 노팅엄과 6위권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팬들의 시각입니다. 반대로 팰리스는 9경기 만에 리그 첫 승을 신고하며 홈팬들과 축제를 즐겼고 순위표에서도 승점 6점, 1승 3무 5패로 18위에서 17위로 한 계단을 뛰어올라 강등권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 전체를 본 많은 축구팬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는 분석글들을 국내 대형 축구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토트넘의 부진한 경기력을 지금까지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트넘이 비록 원정 경기이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강등권 팀이었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1승도 하지 못하는 부진을 겪고 있는 팀이기 때문인데 이 팀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졌다는 것은 포스테코글루의 경질론이 대두되고도 남음이 있는 경기력이었는데요. 일부 팬들은 토트넘 최고의 흑역사인 누누 산토스 감독일대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스널 빼고는 리그 초반 토트넘은 강팀들을 만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무려 4패를 당했다. 이제 맨시티, 리버풀, 첼시, 아스턴 빌라를 만나면 전패를 기록하면서 15위권 정도에 머무르게 되는 역대급 대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포스테코글루를 경질해야 한다고 말하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솔랑케나 어린 유망주들이 이번 시즌 전혀 하는 게 없다. 완전한 이적 시장의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는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을 지휘한 지 겨우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의 경질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대해 EPL에서 감독직을 하려면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은 선수가 감독이나 모두 똑같은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만약 선수가 부진해 팀의 승리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하는데도 1년 반 동안 꾸준하게 선발로 쓰는 감독은 없을 것이다. 1년 반 동안 3번의 이적 시장을 거쳤으면 기회는 충분히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초반에 강팀을 만난 적도 없는데 리그에서 지금 4패를 하고 있다면 이건 포스테코글루가 리빌딩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자신의 무능력이 포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엔젤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오늘 경기는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많았다. 잦은 몸싸움이 벌어진 경기였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우위를 점했고 승리를 가져갔다고 총평하면서 우리 팀이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투지있게 싸우지 못한 게 문제였다. 팬들의 불만족이 충분히 이해할 될 만한 경기력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트넘의 주전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전 패배 후 손흥민 없이도 승리해야 한다면서 선수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는 경기 후 상대는 투쟁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이 부족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비교해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부족했다. 실망스럽다고 자신들의 태도에 쓴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이어 토트넘은 두꺼운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다. 손흥민이 주장이지만 그 없이도 경기에 이겨야 한다. 그의 부재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경기에 임하는 태도와 투쟁력에서 부족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영국 BBC 역시 토트넘 패배의 이유를 손흥민 공백에서 찾았습니다.
매체는 전형적인 토트넘 경기력이라고 할 수 있다. 토트넘은 전반 내내 소심해 보였고 점유율을 기회로 바꾸지 못했다라며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다면 일어나서 경기를 주도할 사람이 필요했다. 토트넘 공격에서 부상당한 주장 손흥민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그리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이어 부주장이었던 매디슨이 손흥민 대신 완장을 차고 PL 200번째 경기를 치렀다. 하지만 그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뒤 1시간 만에 교체됐다라며 매디슨은 경기장 위 리더십과 추진력이 부족했다. 그 결과 토트넘은 올 시즌 원정 5경기에서 3패를 기록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한 축구 팬은 선수단 전체가 정신이 썩었다고 말하면서 특히 부주장 매디슨이 보여준 충격적인 행동 속에는 팀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1도 없어 보인다. 당장 부주장직을 박탈하고 내쫓아야 한다고 대형 커뮤니티에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려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논란의 장면은 바로 후반 60분경 매디슨과 클루셉스키 그리고 17세의 마이키 무어를 빼고 히샬리송과 베르너 그리고 사르를 교체 투입할 때 일어났다는 것이 이 팬의 주장입니다. 매디슨은 자신의 번호가 교체를 알리는 휴대용 전광판에 뜨자 어두운 얼굴을 하며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두고 이 팬은 정신 상태가 썩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강등권 18위인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선제골을 얻어맞고 0-1로 끌려가는 상황이다. 지고 있는데 교체되어 나오는 상황에서 저렇게 천천히 걸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하며 팀이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접어두고 뛰어나와 쓸데없이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단 1분이라도 역전을 위해 그 아까운 시간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주장을 접한 또 다른 축구 팬들 역시 듣고 보니 진짜 이어가 없다고 말하며 매디슨은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전 레스터시티에 있을 때도 팀이 승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 스탯을 쌓는데 집중하면서 팀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정신력이 나락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클루셉스키도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저것도 수준 이하라고 손가락을 하면서 지고 있는데 교체되어 나오는 선수들이 천천히 걸어 나온다는 게 어이가 없다. 저런 것들을 보고 있는 홈팬들이 격분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교체되어 나올 때 만약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사로운 감정을 접어두고 단 1분이라도 역전의 시간을 쓰도록 하기 위해 늘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팬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런 것들을 보며 팬들은 팀의 리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이 없어서 브라이트전에서 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자존심이 상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팬들은 감독의 전술적 능력과 선수단의 퀄리티를 문제 삼는 것보다 선수단을 이끄는 팀의 리더격인 매디슨의 행동이 역적 행위에 가깝고 이런 것들이 팀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포스테코글루는 매디슨의 부주장직을 박탈하고 아예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는 초강수를 두는 것만이 토트넘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의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충고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